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일 오후 4시 22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시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슨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슨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0년 8월 즈음에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 최대주주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시비를 이제 발행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최대주주 대상 300억 시비라는 거는 그냥 최대주주가 300억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냥. 예.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예, 당연한 엄청난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야 믿고 가자 가지와 해가지고 간 거예요. 예. 다른 가지와하고는 또 다른 거죠. 모멘텀이 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경직 압력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도입니까 이게? 거의 76도 각도로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인데, 이거 매수세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엔간에서는. 네, 당연히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 하방 압력 받다가 이때 이제 지지 반등세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져요. 네.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하방 경직을 아주 자연스럽게 뚫고 올라갔는데, 요 뚫을 때 장대 양봉 그려주면서 거래량 2배 이상 뛰면서 이제 뚫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좋아하느냐면,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비교적 고점 라인, 고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왜 좋은 거냐면, 보통은 하방 경직 맞으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얘도 그냥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제일 이상적인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된 거니까. 왜 좋은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하방 경직 맞으면은 매도세가 두 분류가 나와요. 여기서 샀던 분들은 이제 수익 볼 만큼 봤다, 팔자. 그리고 요때는 와 더 존버했다간 큰일 나겠다, 내가 샀던 점이 고점이었네, 팔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 보통. 근데 그 흘러내리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응 아니야 하면서 멱살 잡고 다시 위로 올릴 만큼 큰 매수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매수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웬 매력적이겠어요? 나는 이 가격대에 사도 더 큰 가격으로 팔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일단 그런 힘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부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다라고 100%는 없으니까 주식에서 한 45%의 확률로 이때 지지 반등되면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평선 만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니슨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파는 건지, 전망 어떤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4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1메가와트가 1000킬로와트거든요. 요런 식으로 쭉 가다가 요렇게 되는 거. 오른쪽 부분은 2메가와트. 예. 1메가와트가 1000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2메가와트는 2000킬로와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2000kW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팔고 있는 회사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2020년 93,000 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를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설치한 거 이제 보이시죠?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 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툰베리 아시죠? 툰베리는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소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얘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환경 오염을 가져다 줄 파괴적인 재앙을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전쟁처럼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빠르게 대응을 할 텐데, 환경오염은 뭐 환경오염 이렇게 하면은 전쟁 하는 것보단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하면은 당장 뭐 생각나요? 북극곰 생각나잖아요. 뭐 얼음 다 녹아가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북극곰, 인간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곰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죽게 생겼다. 툰베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동안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괜히 유난 떠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던 거를 툰베리가 얘기하니까 맞다 맞다 하모 맞제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도 그거를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환경 정책 막 쏟아내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류가 됐어요. 이미 파리 협약을 통해서 2040년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로 이제 무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 친환경 정책을 많이 하고 보수 정권은 약간 친환경보다 뭔 소리냐, 지금 환경 따질 때나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제성 이제, 그리고 항상 이 환경하고 경제하고 붙으면은 경제가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문화 입구를 났겠죠. 근데 이제는 최초로 환경이 경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냥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니슨의 매출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폭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유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이런 거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뭐랄까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만든 테마주 검색기인데 이런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뭐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깔아보세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